한자문화권 공도동망. 2023년 최초로 중일한 한자문화권 3국의 연구개발총액이 영어권을 능가했지만 더 넓게 라틴어 권역과 비교하면 위 도표에 나왔듯이 아직 멀었습니다. 라틴어 권역 국가들은 앞으로 현재 기축통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영어로 통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짙고, 이미 한자문화권 국가들끼리도 공동 연구를 한다고 하면 통영어는 영어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언어 축적이 잘 되어 있는 언어가 일본어이고, 현재 상황은 안 좋지만 일본은 미국을 능가할 뻔한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막강했는데, 왜 일본어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문 자리를 위협하지 못했는지를 따지고 보면 결국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한자, 곧 글자 때문입니다. 중국 문화의 특성 중 하나인 폐쇄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자인 것은 상식입니다. 표 문자와 달리 표의 문자는 일일이 다 외워야만 처음 보는 문장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표 문자는 알파벳 경우에 26개만 외우면 적어도 낭독이 가능한데, 중국어는 2500자 정도를 외워야 그게 가능합니다. 일본어에서도 2136자 정도를 상용 한자로 지정 후 외우라고 하지만, 음독과 훈독으로 나누어진 것까지 따로 집계하면 중국 상용 한자 2500자보다 훨씬 더 학습 난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자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은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서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도표는 한자 문화권 내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을 나타내는데, 라틴어 문화권 내 국가와 완벽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어 원어민 혹은 중국어 원어민 수상자만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출신 28명 중 8명, 중국 출신 10명 중 8명은 미국의 기관에서 연구를 하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기축통문, 곧 영어의 위력을 방증합니다. 일본어 축적도 대단하긴 하지만 영어로 대동단결한 라틴어 문화권에 비한다면 한자 문화권의 언어 축적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과학 말고 응용과학에서 나오는 성과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은 기초과학에서 비롯합니다. 미국처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인재들이 한자 문화권 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까닭은 아무리 봐도 한자라고 하는 만리장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돈을 바라고 달려드는 스타트업과 다르게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돈을 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론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조건이 완벽한 환경입니다. 어차피 성과를 금방 도출해 낼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자들도 길게, 쉽게 말해서 평생 하나의 과제만 매달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특성을 봤을 때 일본어의 한자 장벽은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영어처럼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에서 배웠다면 또 모를까, 도무지 일본어를 힘들게 익혀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볼수 있지만 일본과 중국에 비해 덩치가 작은 게 한계입니다. 유럽 소국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만 라틴어 문화권이라는 수혜를 받은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혼자서 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위 도표에 나온 나라들 공통점은 자국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 두고두고 말하고 있듯이 언어 축적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인구 규모입니다. 라틴어 문화권을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영어, 불어 사용권인데 인구 규모가 26억 명입니다. 한국 혼자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는데 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덴마크에 비해서 노벨 과학상을 못 받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자 없이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했다면 세계 대전을 치른 국가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벨 과학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과학상, 곧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나오는 볼멘소리는 당장 돈안 되는 것보다 산업의
적용 가능한 응용 과학이 더 시급하다는 현실론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희토류 약품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꾸리고 있는데, 희토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천 기술은 하나같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라틴어 문화권에서 맨 처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법 체계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일단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낸 다음에 물량으로 경쟁자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빈약한 원천 기술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규범을 만드는 주체는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자 문화권 전체가 위기인 까닭은 일본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잃어버린 30년간 개발비가 정체되었고,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겨를이 없으며, 한국 또한 바로 당장 돈 되는 응용과학에 투자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외부의 다른 문화권에서 한자 때문에 인재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내부에서 자라는 아이들까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아이들의 호기심이 발동해 자료를 찾다가 영어로 쓰인 좋은 책을 인공지능으로 번역해 얻을 수 있는 건 죄다 한자로 이루어진 자료뿐입니다. 인문학과 달리 자연과학의 아이디어는 청소년 및 청년 시기에 발생하고 그 이후 생애는 그걸 이론으로 정립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은 특히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영어 학습서를 손에 집어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 라틴어 문화권, 더 정확하게 영어권을 제외한 문화권역은 통영어를 못 만들면 아마 공도 동망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